안녕하세요, 컹입니다. 오늘 리뷰할 게임은 PC 데드셀입니다. 2017년 스팀에서 얼리액세스 먼저 출시하고 2018년에 스팀 외에도 스위치, 플스, 엑박 같은 콘솔도 출시하며 그의 판매량 탑7을 찍고 1년도 안 돼서 100만 장의 판매량을 달성하고 이듬해에는 모바일로도 출시하고 작년 초에는 500만 장 판매량을 넘겼다고 합니다. 잘 나가죠? 부럽습니다. 게임이 잘 되자 개발사인 모션트위는 데드셀 핵심 개발 인원으로 구성된 이블 엠파이어라는 신규 레이블을 설립했습니다. 처음 4명이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블 엠파이어 사원이 50명 규모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잘 나가는 게임들은 사실 리뷰 결론이 대충 예상이 가실 텐데요. 꾸준히 유무료 DLC를 출시하고 있고 다른 게임들과 콜라보도 있고 할인도 자주 하는데 최신 리뷰는 없어서 혹시나 조회수가 좀 괜찮지 않을까 하여 자 아무튼 잘나가는 데드셀 어떤 게임성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 담긴 영상입니다. 시청하시는 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게임 데드셀은 제대로 된 속도감을 보여주는 로그베니아 플랫폼 게임입니다. 기본적으로 죽으면 처음부터 시작하는 로그라이크 룰에 미로 같은 맵 구조에서 다음 스테이지와 비밀 지역을 탐색하는 메트로베니아, 점프와 구르기 동작으로 복잡한 지형과 함정을 헤쳐가는 플랫폼의 요소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장 수집, 스킬, 보상 등의 RPG 요소와 미스테리한 세계관과 반전의 서사가 있는 어드벤처 요소, 까다롭지만 죽으면서 배우는 보스 패턴, 패링, 회피 등 소울라이크 요소까지 종합적인 장르 요소가 골고루 담긴 밀도 높은 게임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어려운 난이도에 반복적인 플레이를 요구합니다. 그렇다고 플레이 타임 늘리려는 그지 같은 퍼즐은 버렸고요. 할로우 나이트, 로그 레거시, 스컬, 해버 나이스 데스 등 2D, 로그라이크, 메트로베니아, 플랫폼을 섞은 유사 인디게임이 상당히 많고 시점이 다르지만 하데스나 죽은 신들의 저주도 많이 생각납니다. 약간의 스포일러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느 왕국의 수감동, 반도대학,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니 정확하게 뭔지도 모를 덩어리가 나타나 목이 날아간 죄수의 몸을 이끌고 일어납니다. 이 되살아난 죄수는 분명 파악되는 것도 기억나는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이 상황과 장소들이 낯설지 않고 아니 오히려 너무 익숙하기까지 합니다. 왠지 나를 이미 알고 있는 듯한 조력자들의 도움을 받고 죽자고 덤벼드는 적들을 처치하며 본능에 이끌려 다다른 곳은 왕의 아련실. 병감증에 걸려 힘없이 앉아있는 왕과 그의 강력한 대리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리인과의 힘겨운 전투를 끝내고 드디어 이 모든 일의 원흉이 분명한 국왕을 살해합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니 육체는 사라졌고 처음처럼 덩어리만 남아 상황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지난 모험에서 무언가 놓쳤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잘못된 길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익숙했던 이 모험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진실을 모두 되찾을 때까지 죄수의 여정은 반복됩니다. 첫인상에 바로 사로잡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판타지 장르의 미스테리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이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독특한 디자인과 분위기가 정말 훌륭합니다. 세계관이 다소 어두운 것과는 상반되게 캐릭터들의 대사가 유쾌하고 각종 패러디와 이스터에그까지 유머도 잘 담겨 있습니다. 아무래도 2D 픽셀 그래픽이다 보니 레트로한 감성이 느껴지는데 사실 3D 모델링으로 동작 애니메이션까지 적용 후 2D 픽셀로 후처리한 말로만 표현하면 뭔가 뻘짓 같지만 정교하고 재미있는 제작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션이 어색한 부분이 전혀 없고 타격감이 정말 찰집니다. 게임이 속도감이 있는 편이라 약간 난잡한 장면도 있긴 한데 그래도 정말 다양한 전투, 스킬 요소나 인터랙티브, 빠른 속도 등을 감안하면 이 정도면 꽤 직관적으로 구별되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임이 불친절하다는 리뷰가 많습니다. 친절한 제가 친절하게 설명드릴게요. 먼저 직관적인 컨트롤이 필요하고 손이 매우 바쁘기 때문에 컨트롤러로 플레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단하게 숙지해야 할 내용을 말씀드리면 스탯의 특성은 빨간색 잔혹성, 보라색 전략가, 초록색 생존술 이렇게 세 개가 존재하며 플레이 중간에 두루마리를 발견하면 본인의 취향껏 선택해서 올리면 됩니다. 주요 아이템은 크게 칼 같은 근거리, 활 같은 원거리, 그리고 방패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초반 1, 2회차에는 공격 성향이 강한 잔혹성,
근거리 위주의 플레이를 추천드립니다. 무기 외에 왼손 오른손 스킬 한 개씩 장착이 가능한데 늑대 덫을 바닥에 깔면 보스바를 쾅 물고 놓지 않아서 체감상 난이도를 반 이상으로 줄여줍니다. 그 뒤로 좀 익숙해지면 고폭 수류탄 같은 데미지 위주로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무기를 들고 몹들 처치하거나 피하면서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문을 찾으면 됩니다. 1, 2위 차에는 맵에 있는 모든 몬스터를 반드시 다 처치하지 않고 그냥 대충 피하면서 빠른 플레이도 괜찮습니다. 일정 시간 안에만 통과하면 스테이지와 스테이지 사이 길목에서 보상을 받기 좋습니다. 이미 자꾸 죽어가고 계신다면 어떻게든 길목까지는 가셔서 길목에서 만나는 세포 수집가에게 일반 강화부터 그 중에서도 회복약부터 챙기시면 중간중간 포션을 마시면서 생존율을 올립니다. 세포 수집가 우측에는 변이라는 일종의 패시브 스킬이 가능한데 최대 3개까지 가능하며 초반에는 생명 1개 추가해주는 이그다 오르스 리옥스 라는 변이 정도가 괜찮고 이외에는 취향껏 골라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스테이지 선택에 따라서도 난이도가 약간 다를 것 같은데요. 저도 길치라서 매번 헤매지만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루트는 수감동, 죄인의 대로, 성루, 검은대교, 수상마을.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개 같죠? 아무튼 시계탑, 시계의 방, 높은 봉우리의 성, 아련실입니다. 모두 DLC 없이 순정 버전에서 비교적 쉬운 스테이지들이고 수상마을 대신 죽음의 몰락 DLC에 포함된 산산이 조각난 사원으로 가면 전설급 아이템이 확정 확률로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들리는 편이기는 합니다. 최종 보스인 왕의 대리인을 잡으면 보스 세포라는 것을 한 게 없습니다. 이걸로 이제 다음 회차 난이도 조절을 하는데 당연히 세포 수가 많아질수록 어려워지며 각종 핸디캡이 존재합니다. 보통 1셀, 2셀 이런 식으로 부르고 최대 5셀까지는 가능합니다. 제가 아재 피지컬로 으쌰으쌰 3셀까지는 갔는데 그 뒤로는 500번도 넘게 죽은 것 같습니다. 못 깨겠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너무 어려울 걸 아는지 일종의 치트 개념인 커스텀 모드가 있습니다. 대충 모든 아이템 전설 등급에 원하는 아이템으로만 커스텀해서 난이도를 확 낮추고 비겁하게 이겼습니다. 커스텀 없이 5셀까지 클리어하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칭찬해드리겠습니다. 스팀에서 기본 게임이 25,800원, 세일에는 50에서 40% 할인한 12,900원에서 15,480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DLC가 없어도 충분히 게임을 다 즐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기본 게임부터 플레이해보시고 느낌 온다 싶으면 다음 세일 때 3개의 DLC를 묶은 번들을 추가 구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물론 쿨하게 처음부터 기본 게임과 DLC가 몽땅 담긴 데드셀 바다로 가는 길 번들을 구매하는 것이 할인가 2750원에서 24710원 정도니까 가성비는 제일 좋습니다. 세일을 그래도 한두 달에 한 번씩 자주 하는 편인데 도저히 기다리기 싫으신 분들은 다이렉트 게임즈에서 이 번들이 평소에도 3000원 정도 할인 중이니 참고해 주세요. 개성있고 독특한 세계관과 디자인, 찰진 타격감과 틈이 없는 속도감, 짜임새 있는 맵 구조와 재밌는 몬스터들의 패턴, 직관적인 플레이로 비교적 낮은 장벽이지만 플레이할수록 급격하게 올라가는 악랄한 난이도, 또 그걸 커버하는 커스텀 모드, 수많은 스킬, 아이템, 콘텐츠, 그리고 부지런한 업데이트까지. 뭐 이미 뻔하지만 제 친구들이라도 강력 추천할 갓게임입니다. 저 친구 많습니다. 아무튼 제 생각에는 제 가격을 넘어서는 충분한 가성비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세일을 자주 하는 편이라 이왕이면 할인가로 구매해야 후회가 없습니다. 게임이 조금 정신없는 경향이 있어서 1시간 정도 플레이해보시고 멀미감이 있다 싶으신 분들은 아쉽게도 접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전날에 술 잔뜩 먹고 다음날 핸드폰을 보면서 택시를 타면 멀미를 느끼는데요. 이 게임하면서 멀미를 느낀 적은 없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새 콘텐츠 업로드에 오래 걸렸죠. 지독한 야근과 회식의 연속이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래도 채널의 업데이트랄까? 조금씩 뭔가 추가를 해봤습니다. 놓았던 펜도 한 2년 만에 들고 그림까지 직접 그려봤습니다. 뭔가 하려고 하죠. 응원하는 차원에서 구독이나 좋아요는 어떨까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봐요. 안녕.